야씨. 와. 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시즌 2가 시작이 됐죠. 시즌 2가 지금 콜 오브 블랙 옵스 콜드 워의 시즌 2가 시작이 돼 가지고 저는 이제 아직 워존은 건드리지 않고 있고요. 콜 오브 콜드 워를 하고 있는데 자, 시즌 2. 뭐야, 뭐야. 클릭을 하면 즉시 구매. 자. 시즌 패스 2. 네, 배틀 패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게 배틀 패스만 지르고 정작 게임은 아, 못 해 가지고 제가 이게 아마 100까지 있죠? 이 패스가. 야, 뭐야. 알파인. 알파인 그나마 할만한. 이게 시작이 그래요. 그러니까 파밍 전투 생존 딱 저겁니다. 자, 해보자. 알린다. 스트라이크 팀이 작전 지역에 진입한다. 레몬 맛 소주. 위버, 우리 팀이 차원 전송 로버의 준비를 끝냈다. 스트라이크 팀, 로버로 이동해서 에스코트 시작해. 자, 파밍하는 건 똑같죠? 파밍하는 건 뭐 워존이나 똑같습니다. 오이고. 야, 파라 좋은데? 아니, 파라 총 좋아? 와. 이 연사랑 뭐야? 잠깐만. 와. 탄약수도 꽤 되고. 좋은데? 뭐 있니? 아, 아니야. 괜히 돈 쓰지 마, 계속. 그니까, 모아가지고 돈을 쓰는 겁니다. 야. 야,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오, 총 마음에 들어. 아니, 그냥 지향 사격도 왠지 괜찮은데? 뭐지? 근접도 좋고. 아, 5000. 자, 최상급 피해량. 피해량을 이제 증가시켜줘야죠. 저게, 은근히 중요합니다. 피해량이. 오, 깜짝이야, 씨. 야. 깜짝이다. 불러 어떻게? 자, 요게 이제 메인 미션이거든요. 네. 저 메인 미션을 부르면 자, 그 시작이 뜨죠. 이 정찰 로봇과 반드시 필요해. 요 로봇을 에스코트를 하는 거예요. 정보를 전송해 줄 거야. 스트라이크 팀, 로봇을 따라 이동해. 얘를 에스코트를 해 주면 돼요. 전송 준비 완료. 이상 현상 탐지. 이거다. 이쯤 적 맞을 것 같아. 나이스. 박진감 넘치는 네. 총질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어딜까 제발 골로바. 와, 골로바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위버, 이게 총 어떤 사람이 이제 솔로로 10단계까지 갔다는데 대단한 거죠. 표본 분석기로 이동해서 조사해. 오케이. 뭐 한 거야? 이 짓을 저지른 놈들을 찾아서 전부 죽여버려. 뭐 한 거야? 완전 모자라. 뭐야, 뭐 한 거야? 야. 잘은 모르겠지만 야, 시작한 거야?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데. 얘네들 씨. 이런 제기야. 저기 대거리가 몰려온다. 그래? 기계를 반드시 지켜. 야야야. 헤드스 잘 통하는군. 업로드 완료. 그레이 박사 확인 바란다. 나이스. 오 전송 성공이다. 내 실험실에서 분석을 즉시 시작하지. 이걸로 뭔가 알아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자, 비컨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아머 최대 3까지 찍고 가자. 무기는 자, 아머 1레벨? 아, 이거 다음에는 못 깨겠는데? 스트라이크 팀, 리퀴엠 방위 위성이 준비됐다. 팀, 업링크 스테이션으로 가라. 차원 방위기를 작동시켜야 돼. 네, 이제 슬슬 하자, 얘들아. 아닌가? 아직 부족한가? 연결 확인. 어? 시스템 가동. 목표 고정. 발사 절차 개시. 3초 발사. 2, 1. 야, 뭐야 이거? 발사 성공 확인. 최고 위협 구조 완료. 스트라이크 팀. 놈들의 지휘관을 쳐낸다. 그놈이 지원을 요청했다. 제가 저는 시즌 1 할 때는 좀비 모드를 해본 적이 없는데 잘했다. 좀비 모드 재밌네. 주목표 제거 완료. 야. 곧 길이다. 스트라이크 팀. 놈들의 사령관에 처치했어. 돈 들어온 거 봐라.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네. 뭐 거기 가도 있겠죠? 알파인. 일단은 맵에서 표시하는 그 아이콘이 모를 뜻하는 건지를 좀. 슈트라우스 박사다. 에테리움 하베스터 팀 중. 스트라이크 팀이 에테리움 캐니스터를 모두 확보했다. 오케이. 레퀴엠 발사를 시작해도 좋다. 확인. 레퀴엠 컨트롤 발사 개시. 3초 발사. 아, 콜드워에서 이게 좀비 모드입니다. 좀비 모드. 좋았어. 콜드워 좀비 모드인데. 에테리움 샘플. 아니 제가 시즌 1 때 저기 좀비 모드 들어갔더니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라운드 제한이 없죠. 자, 난이도. 전방에 차원 파워 노드가 있다. 이 파워 노드가 작전 지역에 있는 페이지 전원을 공급하고 있어. 야, 43초.
와, 이걸 깼어. 와. 야, 저거 못 깨겠던데. 아니,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 라운드거든요. 그러니까 디피컬티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깼다고? 잠깐만, 이걸 찾아야겠다 지금. 크리스탈 고점으로 야, 파괴했다. 내가 1위야? 알겠다. 와, 어떡해? 감염 확산을 경. 자, 물방. 자, 하우어. 하우어 물방. 일단 무기는 됐고 탄약도 업그레이드 됐고요. 아, 돈이 없어. 씨, 야, 씨, 그렇게 많던 돈이 지금 1440원? 미치겠네. 아, 점수가 어떻게 이렇게 바로 3등이 돼버리니. 루카. 6레벨, 여긴 못 깰 것 같은데. 근데, 그래, 하우어 좋다. 와, 감사합니다, 피터님. 하우어. 위버, 정찰 로버가 차원 전송 준비를 끝냈어. 스트라이크 팀, 좌표로 이동해서 로버 에스코트를 시작해. 야, 씨. 와. 와. 괜찮아, 아직까진 괜찮아, 아직까진. 얘들아, 뭐하니? 깼다고? 와, 진짜. 가자, 얘들아. 응? 한번 도전해 보자. 아, 이번 배틀패스는 꼭 100단계까지 다 깰 생각입니다. 저번에 너무 아까워. 위버, 표본 분석 스테이션의 연구팀과 연락이 끊겼다. 어렵겠어.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아. 야, 저 가자 이제. 미션 가자. 안 될 것 같다. 나는 여기서. 야, 근데 지금 한 판을 지금 한 판이거든요, 지금 이게. 한 판을 지금 1시간 50분? 와. 뭐야, 그게. 넌 아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지금 오른쪽 상단에 7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라운드가 올라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를 방어하는 겁니다. 방어하는 게 미션이고 2분 18초 동안 방어를 하면 됩니다. 야야야 야, 너무 쎄 얘네들. 몇 방에 끝나니까
그렇죠. 보통 좀비는 아닙니다. 이게 이 라운드를 깨면은 더 상위 라운드로 올라가고요. 지금 이제 7번째 상위 라운드인데 상위 라운드 7번째는 저도 처음이라서 자 43초만 버티면 돼. 못 버티겠는데. 위성 업링크 방어 저게 지금 빨간색으로 가고 있죠. 저게 0까지 떨어지면 끝입니다. 30초. 23초. 아. 막판에 나 너무 못했어. 방어를 좀 올려야 되는데 방어를 못 올리고 야 콜옵 좀비 모드는 제가 처음인데 엄청 재밌는데 엄청 재밌습니다.